안녕하세요. 토고 아르헨티나 균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뭐 개천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걔도 남들보다는 좀더 많은 경험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고 최양강 씨가 아까 앞에 나온 영상을 올림으로써 그때 200건짜리를 생포를 했어요. 난이라는 개로. 물론 다른 개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개들이 이제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지만 아직 어린 개였고, 난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슈가 되면서 이 도고의 인기가 수렵인이나 비수렵인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죠. 많았고, 당시에 도그 아르헨티노 협회에서도 그 사이트에서도 이 영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후에 오히려 최양양 씨는, 고 최양양 씨는 거기서 잘려버렸고요. 그렇지만 그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렸는데 왜내 영상은 그대로 있느냐? 이 영상을 좀 내려달래도 내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이 있었고요. 그 영상으로 인해서 도고 아르헨티노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무릎빵, 물어서 그 멧돼지를 잡는 사냥도 좀 성행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왈왈이로 총사냥도 이제 성행을 했지만 같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그 효율성 때문에요. 개들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제 물어서 잡는 거는 이 요즘 언론에서 학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현장에서 실효성이 많이 없어요. 걔를 한 마리 가리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맞아서 죽어버리면 그 치료 비용도 아주 많이 나오고, 또그 개가 이제 하도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돼지를 겁을 내는 거죠. 또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그 자리에 죽어버려서 또 다른 개를 가리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성 때문에 지금은 추구하는 사냥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그런 사냥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개가 힘은 좋아요. 압도 좋고요. 힘은 좋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플이 레슬링 선수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투견계 레슬링 쪽이라고 하면 이제 얘들은 실험꾼이죠. 도고 아르헨티노는 이제 물고 지그시 힘을 쓸수 있는 실험꾼이었고요. 이제 피플은 파이팅이 넘치는 거고요. 근데 도고 아르헨티노는 이제 피플에 비해서 합사가 좀 쉽고요. 그리고 이제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그 힘이나 이게 힘이 더 좋았죠. 이 돼지는 큰데 개가 작으면 다리가 들려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게 위해서 도고 아르헨티노는 최고가 있어가지고 힘도 잘 썼고요. 근데 수렵 쪽에는 어떻게 보냐면 도고 아르헨티노가 이 애견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가드 역할도 할수 있으면서 또 사람한테 되게 순해요, 애기들한테도. 물론 낯선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피플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덩치나 압 때문에. 얘도 또라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화를 일찍 시키거나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개가 되고 좀 순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순해요. 또 주인이 바뀌더라도 금방 순해집니다. 금방 친숙해지고 주인으로 섬기고 애교도 굉장히 많고 훈련도 잘 되고 똑똑한 견종입니다. 근데 왜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어떠냐? 수렵 쪽에서도 쓰지 않고요.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도 도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 브리드인 제가 설명을 하면요. 도구 아르헨티노가 주력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주력이 빠른 개가 아닙니다. 주력이 느린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력이 빠른 거지, 주력이 빠른 개가 아니고 순발력이 좋은 개가 아니에요. 순발력과 주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전력 질주했을 때 회복력이 아주 더딥니다. 느리고, 이거 뭐 육중한 개들은 어느 개라도 마찬가지죠. 힘과 체력과 스피드를 모두 겸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피가 너무 얇고, 모질이 너무 짧은 데다가 빽빽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겨울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고요. 아마 아마존에서 생존하려다 보니까 그 더위에 굉장히 강해야 돼서 이게 모질이 짧고 또 백색모에 짧은 모질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숱이 많이 없는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운 계절에도요, 도고 아르헨티노가 그렇게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그렇게 없다는 건 오히려 몸에 더 열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빽빽하지 않다는 건. 그래서 이게 브리드가 역사가 짧은 만큼, 도고 아르헨티노가 만들어진 역사가 짧은 만큼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목줄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한국으로 오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짧은 시간에 개를 만들었는데 근친을 굉장히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근친의 폐해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교배를 시키지 않아도 암컷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들면 젖꼭지가 이 손가락보다 커지고 젖이 꽉 처져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젖을 빨수 없단 말이에요, 어린 강아지가. 그래서 죽게 된다고요. 이런 거 우리나라 미견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근친을 심하게 시켜서. 물론 짧은 역사 때문만 그런 건 아니죠. 브리딩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고 전문 지식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생겨요. 이런 폐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도 하이브리드 견을 많이 사람들이 수립 쪽에서 만들지만, 이런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워나가는 거고 경험해 나가는 거지, 또 배운다는 걸 독학으로 배우는 거지, 이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처럼 하나의 견종을 만들고, 또 하나의 견종을 만들고, 품평해서 인증을 받고, 수립해서 인증을 받기까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간 것만 한 20억이 넘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봉사활동이나 무료 분양으로 또 나간 게 20억 정도 되고, 총 40억 정도 하고 20년의 시간이 들었어요. 20년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뭐 20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도구 아르헨티나를 보면 이 암컷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순놈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친에서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이게 미견도사에서도 보이지만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만든 개에서도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개인들이 번식을 해도 근친에서 이런 폐해가 오거든요. 뭐 순혈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근친 때문에도. 또 선택을 잘못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뭐 순놈도 고추가 이렇게 처져버립니다. 앞이 무겁고 이렇게 처져버려요. 뛰기 안 좋겠죠. 그러면 교배하기도 안 좋고요. 그 번식 장애가 올 수도 있겠죠. 그 자체로도. 정충이나 고환에 문제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올수 있잖아요. 교배가 힘드니까. 요런 게 도구 아르헨티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다 보고 또 그런 근친의 영향과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애들이 겨울이 되면 굉장히 음식량이 많이 먹어요. 평소에 두세 배를 먹어줘야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보온도 잘 해줘야 되지만. 그럼 애들이 변을 볼때 힘을 주다가 밑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궁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항문도 타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문도 빠져버리고, 이 질도 빠져버려요. 아예 자궁 통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질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궁 통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추위를 못 이기고, 근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과식을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힘을 또 너무 쓰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또 도구 아르헨티나를 교배를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개든지 교배를 하면 특징이 나타나겠지만, 도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좀 느리게 입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늦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크고 무거운 개들이 그런 성향이 많은데, 도구에서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안 그런 개체도 있어요. 안 그런 개체도 있지만, 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어리숙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또 이게 눈이 뒤집어졌을 때 어떤 개는 또, 뭐 앞뒤 물불 안 가리는 개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어느 정도 집성을 잡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구 아르헨티나가 환경적으로도 잘안 맞고 또 키우기도 힘든 거 성격이나 성품적으로는 다른 맹견이나 가드견에 비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개들끼리 합사나 여러 문제로도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근친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한국의 환경적인 문제, 계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수렵인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해가지고, 하이브리드에서도 그렇게 큰 인지도를 못 얻고 있고요. 순혈로도 인지도를 못 얻고 있고, 그렇게 좀 사장이 돼버린 견종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고, 붐이 끝나버렸고,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뭐, 따뜻한 환경에서 잘 돌보고 키울 거면, 이만한 개도 없어요. 크면서 이렇게 뭐 믿음직스러우면서도 묵직하면서도 좀 다루기 쉽고 교육도 잘 되고 이런 견종도 드뭅니다. 그리고 수렵에서 보면 코도 좋고요.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요. 체형도 좋고요. 물론 그 힘을 써야 되고 아까 말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주 빠른 개들보다는 그렇지만 옆 라인을 보세요. 체형 자체를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겸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한국 지형에 남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점이 있죠. 외국에도 보면 도구 아르헨티노만 가지고 사냥하는 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도구 아르헨티노만 만들고요. 그러니까 믹스견 도구 아르헨티노가 뛰어가서 추격해서 물어버리면 평지에서 천천히 와서 이제 순혈들이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외국 영상에도 보면 물속에 빠진 멧돼지를 진짜 막 피플 믹스의 대형견 같은 애들이 짓고만 있어요. 물지를 못하고. 근데 도구 아르헨티노를 딱 푸니까 해결사가 돼서 딱 물어서 제압을 해버려요. 힘과 압은 대단히 좋으니까. 그리고 합사도 잘 되고. 그런 영상들이 우리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고체양양 시의 생포 장면이 또 굉장히 그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반해가지고 한 6, 7마리를 키웠던 것 같아요. 도구 아르헨티노를 혈마다 그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단성계 20kg 내외짜리 가지고 두 마리로도 한 마리로도 그렇게 잡아버려요. 아주 가벼운 개고 물방도 아니고 스피치 견종이고 아주 약해요. 진돗개보다 더 약하게 생겼고 자그만한 갠데 최고는 작진 않지만 뭐60 아래위로 되는 최고의 몸무게가 20kg 아래위고 진돗개보다 작은 두상과 더 작은 골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서도 200근 이상 되는 것도 힘을 다 빼놓고 나발대로 물고 눌러버린다고요. 부상도 없이. 지금 와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때도 뭐 숨은 고수들이 많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대단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와서는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마리 가지고 뭐 물어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마리를 물어서. 근데 처음부터 물어서 힘을 빼기에는 육중해야 되지만 힘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마리 자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뭐 우연한 작업이 아니고 그냥 한 마리로만 그냥 늘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연장 없이도. 아, 마무리는 사람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뭐, 도구처럼 물어서 힘을 뺀다는 게꼭더 빨리 힘이 빠지진 않아요, 멧돼지가. 스피치 견종이라도 집어 돌리다가 기대기 딱 잡고 뺑뺑 돌면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에 멧돼지가 지치는 걸볼수 있거든요. 금방, 얼마 안 지났는데 무릎을 꿇어버려요. 뒷다리를 꿇어버려요. 주저앉아 버린다고, 뒤가. 금방 일어나죠. 힘으로 제압당한 게 아니니까. 체력이 빠지니까.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저앉을 때는 몇초안 갑니다. 금방, 1분도 안 돼서 금방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죠. 마무리를 짓지 못하지만 그렇게 꼭 개가 덩치가 있고 압이 있어야 힘을 빼는 건 아니더라. 그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물방보다도 뭐, 접근하기엔 더 좋겠죠, 당연히 몸이 민첩하니까. 근데 훨씬 빨리 지치게 만들어서, 기대기를 잡고, 빨리 또 같이 돌면서, 금방 지치게 만들더라. 이런 것도 뭐, 경험을 해본 사람, 수력 경력이 많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수력 경력을 떠나서 또 개를 잘 이해하고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건데, 경험을 못 해보면, 40년 사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천 마리 이상 수만 마리를 잡아도, 경험 안 해본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안 보고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봤다고 한달 직접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도고 아르헨티노에 대해서 이제 뭐 짧은 역사와 근처에 대한 폐해와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렵에서의 이제 예전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혈마다 한 6마리 7마리 키우긴 했지만 이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거기 털에서 도구 아르헨티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털에서 벗어나는 개체는 특이한 개체지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견주들의 착각이에요. 도구가 면미대에서 고라니를 잡더라. 아주 빠르다. 그건 빠른 건 인정해요. 근데 잡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빠른 개를 보지 못한 거고 다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